헬로메밍 글로벌. 오늘은 아세안 라면 10가지를 리뷰하기 위해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렇게 아세안 라면 10개를 아세안 문화원에서 받았는데요. 저는 사실 아세안 라면을 많이 먹어본 적이 없어서 어떤 라면이 맛있고 어떤 라면에서 무슨 맛이 나는지 잘 모릅니다. 사실 이 라면들 중에서도 먹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라면을 먹으면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요리를 못해서 요리를 잘하는 친구 집에 가서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골랐습니까? 네, 골랐습니다. 저는 일단은 두 개 골랐고요. 두 개 뭐예요? 하나는 똠얌마시고 하나는 뭐였더라? 좋은 걸로 돼 있잖아. 아무튼입니다. 아지는 뭘 골랐나요? 흰색이에요. 이거 왜 먹고 싶은 거예요? 맛있게 보였어요. 나도 세게. 하나는 똠얌마시고 이거는 그냥 매운맛. 이거 하나는 그냥 볶음면. 세 개 골랐어요. 태국어야. 태국어이면 매운맛에서 있어. 일단 이거 세 개가 전부 다 볶음면이라서 네. 수민이가 요리 다 해줄 줄 알고 왔는데 과제 중이라서. 뭐야? 어? 내가 해줄 줄 알았어. 어. 말이야. 됐나? 이거 뿌리면 끝이야? 아. 그래? 진짜 잘 안 나오긴 해. 야, 이거 스프밖에 안 들어있어. 잠깐만. 다 식었네. 근데 똠얌맛인데 약간 신맛이 너무 강해. 신맛? 응. 원래도 똠얌도 신맛이 나잖아. 그런데 이건 약간 식어서 그런지 내가 생각하는 맛이 아니더라. 짜! 그리고 너무 짜. 사실 뒤에 설명이 없어가지고 볶음면인지 국물 라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먹어주세요. 근데 이거 태국 라면인데 태국 맛이 안 나요. 그거 무슨 맛이 나요? 말레이시아 쪽 그런가? 말레이시아? 네. 맛있어요? 근데 태국 내가 좋아요. 약간 너무 짜. 아니 볶음면 아닌 거 아니야? 볶음면인데 맛이 생각보다 짜. 그리고 짠맛밖에 안 나. 그리고 면이 너무 쫀득쫀득해. 근데 짜고 쫀득쫀득하고 근데 맛있긴 맛있어. 짜지 않아? 아니? 아니.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이거 미고랭. 이거 맛이 괜찮은데. 이거 면마였어. 향이 더 좋아. 나는 진짜 호노카우스 냄새 나요? 네, 매워. 향이 되게 좋아요. 어때? 제가 말레이시아 라면을 처음 먹어봤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좀 태국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태국이랑? 오늘 먹은 것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 오늘 먹었던 중에 제일 맛있는 게 태빵이 안 먹었던 거. 미고랭? 미고랭? 그거가 제일 맛있어. 나는 그거가 내 입맛에 맞아. 마디는? 저도 태빵이야. 아 진짜? 네, 제일 맛있었어요. 그래. 안녕. 안녕, 바이.
일단은 오늘 먹은 라면들을 조금 정리해보자면 우리가 평소에 라면을 먹으면서 향이 돈다고 하진 않잖아요. 근데 아세안 라면들은 이런 그런 독특한 향과 확실히 다른 맛 같은 게 뚜렷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은 일단은 한국에서 이렇게 흔하게 유통되는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한국어 설명이 부족했고 약간 조리법 같은 게 조금 더 정확하게 있었으면 더 맛있게 먹었을 수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집에 와서 급하게 먹는다고 좀 급하게 집었는데 그래도 그 라면은 정말 맛있었고 남은 라면들도 알차게 하나씩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